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연루와 부동산 거래절벽 위기 속에 프로테크 기업들의 도전까지 받으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상황.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임상영 변호사님 그리고 조은하 기자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 공인중개에 관련, 중개에 관련된 내용이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긴 한데 의외로 좀 황당한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 그 사례를 조은하 기자가 좀 알아왔는데요. 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 법률 자문 저희 임 변호사님한테 한번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좀 사례를 볼 텐데 조은하 기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나섰는데 중간에 계약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중개보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저희 집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자가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저도 그 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매수인이 세무 문제가 얽혀있다며 계약을 포기했어요. 좀 전에 부동산하고 통화했고 부동산에서 다른 매수자를 알아본다고 하고는 끊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포기한다고 문자가 오네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계좌번호랑 금액을 보내왔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제일 피해자이고 열받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좀 입장이 세 개로 나뉘네요. 그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변호사님, 이거는 좀 법적으로 누구한테 과실이 있고 이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가계약이라는 거는 법률에는 없는 용어예요. 법원에서도 뭐 판례로 뭐 가계약이란 이런 거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만 그런 상황이고 굳이 뭐 그 법적 성질을 따져보자면 뭐 본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계약 아니면 매매 예약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가계약만 체결됐다고 해서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계약이 체결되고 본계약이 체결 안 됐으면 지급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는 게 법원 입장이거든요. 아, 오히려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취소됐으면 이제 가계약이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죠. 그래서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게 법원 입장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대부분이 내가 무슨 이슈가 있어서 취소를 하면 가계약금 날리잖아요. 사실 가계약인 상태라면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가계약금이라고 지급을 하면서 뭐 문자로 이런 오는 경우들 있죠. 총 매매 대금 얼마? 매매 목적물은 몇 동 몇 호, 나머지 계약금이랑 중도금, 잔금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 이런 게 정해지면 그건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이 체결된 거고 계약금 중에 일부를 지급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배상 해제를 하려면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돼요. 계약이 성립이 되었으니까요. 네. 매도인 입장에서 만약에 취소를 하고 싶으면 전체 계약서상 전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 계약서상에서 사전에 미리 그런 식으로 약정을 안 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민법의 배상 뭐 해약금 해제 규정이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런 게 일상 일반적으로 다툼은 많이 발생하는데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게다가 뭐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죠. 그런데 이제 가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됐으면 그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가계약 단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른 가계약인데 실제로 그런 계약의 체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기재해서 본계약이 체결된 걸로 볼 수 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방금 이 사례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법적 판례가 있었나요? 명확한 판례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되게 의외네요.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가계약과 계약의 구분짓는 가계약이라는 건 사실 뭐 법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죠. 하나의 계약인데 뭐 예약금처럼 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특정해서 총 대금 얼마고 그쵸?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인데
이거는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는 식의 내용이 돼 있으면 그거는 계약이죠. 계약이 네, 체결된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가지고 뭐 가계약금 걸어라 네. 하면서 뭐 작성을 하면 이건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인 거네요. 계약을 한 거네요. 네. 아. 사실 뭐 계약서에 사인해야만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요식행위여서 서로 의사만 맞으면은 계약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매도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수인이 변심한 사례가 여러 네. 차례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네. 계약을 했다가 해지했다가 계약을 했다가 해지했다가 두세 번 반복하면 매번 네. 중개보수를 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만 그렇다면 그분은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마다 계약금을 다 받으시겠죠. 사실 2021년도에 그 권익위에서 이런 거 개선 권고를 해서 국토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을 추진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거래 계약 양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했었거든요. 그걸 마련하려고 했는데 법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아, 또 국회가 일 안 했구나. 노코멘트.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례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비슷하긴 한데요. 그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부동산 한 곳을 통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었다면 여기는 매수인 부동산과 매도인 부동산이 각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를 했는데 매도인 부동산 쪽에서 매수인한테 이거 복비 내놔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례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매물이 있어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매도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계약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제 사인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내로 정식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매도인 측 부동산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인 측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법 32조 1항에 의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중개수수료 요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저한테 계속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안 되는 게 저희 측 부동산도 가만히 있는데 매도인 측 부동산이 저에게 중개보수를 요청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제7조 공동중개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에 더더욱 제가 상대 측 부동산 중개인분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수를 단순히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협박 문자까지 보내시더라고요. 역으로 법적 책임 묻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이번 내용은 진짜 말해준 대로 거의 뭐 비슷하네요. 네, 많이 비슷하죠. 이것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분은 1,000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 해제하신 그러니까. 거는 합의가 잘 된 거죠,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자, 1,0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계약서 한 뒤 이제 사인만 한 상태잖아요. 조금 흔히 인터넷에서는 제대로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금 1,000만 원만 낸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내가 이거 안 받을 테니까 계약 해제합시다가 안 돼. 합의를 해야 그쵸. 합의하면 가능한 위약금이라는 건데. 개념이 네. 있죠. 합의하면 가능한 거지. 기본적으로 뭐 계약금 포기할 게 배액 배상이든 계약금 포기든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하는 건 계약금 전부가 지급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이 경우에는 그런 뭐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합의 해제가 된 건데 계약금 일부만 입금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해제하자고 했을 때 매도인이 싫은데라고 하면 사실 합의 해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계약을 할 때 내가 처음에 내는 돈이 이게 예약금이냐 아니면은 계약금 그 전체 금액 일부냐를 네.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고 보내실 때에도 대부분 중개사분들이 외의 목적물이나 뭐 이렇게 잔금 같은 걸 상세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본계약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법적 네. 그런 근거가 없는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계약이라는 표현이 너무 그치. 익숙하잖아요. 아니 가계약 지금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가계약금이라는 거는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인터넷에 너무 쉽게 그냥 가계약금 뭐 배액배상하면 되네 이러는데 따지고 들어가면 소송 가면 그렇게 간단하게는 안 정리 안 될 거예요. 그냥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부분도 조금 그래. 너가 취소했으니까 수수료 중개 수수료 내놔라고 요청을 하는 게 법적으로는 요청해도 되죠? 공인중개사법에 뭐 그렇게 돼 있긴 한데요. 청구할 수는 있는데
뭐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많으면 중개사분들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더 그러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는 못 줘. 나 돈 없어. 중개사 내놔. 너 때문에 법적으로 나 이거 소송 걸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사는? 뭐 소송하실 수도 있죠. 그게 받아들여질지 얼마가 받아들여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뭐 자체가 근거 없는 청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자기는 뭐 협박당했다고.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협박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경우처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속 요구를 한다면 밤 10시, 12시 이럴 때도 막 연락을 해가지고 돈 왜 안 주세요? 막 나 힘들어요. 이거 안 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불법이죠.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례 약간 제가 살짝 얘기 듣긴 했는데 조금 이거 너무 황당한데 이거 사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많이 어이없기도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나도 모르게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일단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종료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면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곳과 멀어 CCTV만 설치했고 위탁과 위임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택배가 문 앞에 쌓이더니 모르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짐을 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중개사에게 연락했더니 당당하게 중개보조인 부장이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을 본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는 게 당연하냐고 따졌더니 새로운 임차인을 내보낼지 말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계약 조건 상황도 모르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 관련하여 고소죄 사문서의 조죄, 무단 침입 죄, 중개법의 위반 사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하는 죄가 형법이면 부동산 중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고 싶습니다. 아, 변호사님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네. 네. 이분이 위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이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한테 뭐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무권 대리가 될 거예요. 이런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받을 건지 내보낼 건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할 건지 그거를 물어본 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사례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당당하게 중개보조한테 계약서를 쓰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도장은 못 찍게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중개사만 찍고. 근데 타이핑 치고 이런 작성 자체는 작성 자체는 할 수는 있을 거야. 아, 여기서의 이게 작성은 사인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중개사는 도장 찍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리인들은 작성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보조원들은 작성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사례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제 집주인이겠죠. 뭐 사문서 위조, 무단 침입 이걸로 해가지고 중개법 위반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는지 계약서 명의를 계약서 작성 명의를 만약에 임대인 이름으로 하고 임대인 도장을 찍었다면 위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개사가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인의 대리인 누구라고 하고 자기 도장을 찍었으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거지 문서 위조는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러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 뭐 계약 관련 책임은 지겠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거랑은 다른 문제. 아 그러면 앞에 사문서 위조는 형사 처벌을 받지만 네, 네, 무권 대리는 민사적인 문제니까요. 아 저 그러면 하나 더 이분 또 내용 보니까 그 무단 주거 침입 죄를 물을 수 있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뭐 제 사견으로는 뭐 다른 의견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사실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믿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를 따지기는 어렵겠네요. 이분도 공인중개사 믿고서 계약서를 쓰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건 공인중개사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분은 좀 많이 문제인 거 같아요. 이분은. 아마 뭐
누구 임차인을 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타났으니까 그냥. 그래도 계약이 됐다라고는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오늘 저희가 그 중개에 관련된 좀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 계약할 때 조금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 계약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대리권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아닌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적법한 대리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개 수수료랑 관련해서는 중개를 의뢰할 때 미리 수수료에 대해서 합의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귀책 사유가 있거나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 당사자에게만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해제되었을 때는 법정 상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만 받는다 하는 식으로 미리 약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상용 변호사님 그리고 조은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